오늘 서류 작정을 언제 다 한담? 민대리님, 민대리님. 이번에 그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 부장님이 어제 보이스피싱을 당했대요. 뭐? 부장님이? 보이스피싱을? 네. 어쩌다? 부장님이 딸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딸이 급한 일이라고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알고 보니 딸이 아니고 보이스피싱이었대요. 아 진짜? 아유 세상에 그런 것도 당하는 사람. 어 부장님 오셨습니까? 보이스피싱 도대박했나? 깜맞다 임대리 오늘까지 보고도 왕동이는 거 알디? 아 물론이죠. 오늘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두고들 하겠다. 야 근데 딸을 이용해서 그렇게 돈을 뜯어낸단 말이야. 아주 별별 수법이 다 있구만. 그러게요. 어쨌든 요즘 부장님 어제 보이스피싱 당해서 예민하시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대리님. 아이 고마워. 김사원도 오늘 실수 없이 보고서 완성해야겠구만. 나도 보고서 쓰러 갈게. 안녕히 가세요. 부장님에게 올릴 서류를 마저 정리해볼까나. 아이 뭐야. 자 보자 다시 집중해볼까. 어디까지 했더라. 아이 너 누구야. 아이 잠깐만 우리 아들이 휴대폰 없는데? 설마 이거 피싱 문자 아니야 이거? 아씨 나도 이런 걸 당해보네. 아이씨 이 녀석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재주가 있구만. 하지만 난 피싱 문자인 거 다 알고 있다고. 장난 좀 잠깐 쳐볼까? 이 보이스피치 녀석 내가 속을 줄 알았냐? 에이그 에이그 안달래 서류 만든다고는 해놓고 누이왕 카드 노딩어 게임 보고 있던데요? 아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 그게 단계는 됐고 빨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어요? 네 하휴 피신범아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 거란다. 정신 차리고 살렴. 빨리 가요. 아 네 엄마 학교장에 오겠습니다. 에이 요즘에 방학이라고 맨날 누워서 먹고 놀았더니 살이 너무 찐 거 아니니? 어머 웬 핑크 돼지가. 아 미 엄마 오늘 우리 동네에 판상이 때문에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 아 그렇죠? 아, 네 들어오세요. 집 예쁘게 하고 잘 사네 아주. 아유 감사해요. 어? 잠시만요. 여보세요? 남미 옷이 되시죠? 네 그런데요? 단미 옷이 따님 있으시죠? 우리 딸은 방금 나갔는데? 이거 딱 봐도 보이스피싱이네. 그래서 따님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요? 아 제가 지금 그 따님이랑 같이 있어요.
따님 보고 싶으시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잘 아실 겁니다. 일단은 계좌 부를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네. 그런데 우리 딸 괜찮은 거 맞죠? 아, 예. 참 늘씬하고 어우 예쁘네요. 그러니까 딸을 잡고 싶으시다. 네네. 그럼. 아, 네. 어머, 무슨 전화예요?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요. 우리 딸을 납치했다는데 늘씬하다는 거 있죠? 그래서 바로 끊어버렸어요. 웃겨. 요즘에 보이스피싱 그렇게 많대.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게요. 부장님 웬일이래? 서류 잘 썼다고 야근 없이 칼 퇴근을 시켜주실 줄이야. 정각, 저기 미안한데 내가 지금 급히 돈을 보내야 돼서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아, 할머니 물론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다가 보내시게요? 내가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아들이 큰 수술을 해야 돼서 지금 당장 돈을 보내야 한대. 그래요?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야? 아, 혹시 할머니 어디서 전화 받으신 건데요? 나야 모르지. 그냥 모르는 번호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글쎄 돈이 없다지 뭐야. 총각 제발 빨리 좀 보내줘. 하지만 그 목소리 아들 목소리 맞았어요? 엄마. 여기서 뭐해? 내가 그거 보이스피싱 같다고 했잖아. 여기서 돈 보내지 말라고요. 역시 보이스피싱이었구나. 아니요, 분명히 우리 형섭이 목소리였다고. 엄마, 오빠는 20년 전에 죽었다고. 대체 왜 그래? 아니요,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아들이 죽긴 왜 죽어? 빨리 수술하게 돈 좀 보내달라니까. 저기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20년 전에 아들을 잃고 많이 아프시거든요. 어쨌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보이스피싱 나쁜 녀석들. 저렇게 불쌍한 분 돈이나 뜯으려고 하고. 에휴. 여보, 나왔어. 아니, 됐다고요. 끊어요. 아니,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받아? 아니, 자기가 경찰인데 남편이 폭행죄를 저질러서 빨리 돈 좀 보내래.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진짜 많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아서 전화 받기도 싫다니까요. 나도 아침에 PC 문제 받았어. 아, 진짜 속을 뻔했다니까. 엄마, 아빠,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어요. 그래? 핸드폰 좀 줘봐. 응? 여보세요? 엄마, 왜 집 전화는 안 받아? 엄마, 어쨌든 나 축구하다가 넘어지고 휴대폰도 깨졌어. 얼씨구, 또 보이스피싱이구만. 에? 아니, 엄마 무슨 말이야? 나 지금 병원이라니까. 아이, 진료비 좀 내줘. 아주 뻔한 수법을 쓰는구만. 우리 아들 성대모사까지, 응? 너무 잘해가지고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엄마 진짜 무슨 속이야? 나라니까. 에이, 의사 선생님 바꿔줄게. 응? 어머니, 의사 선생님입니다. 아이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왔어요.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 진료비를 보내주시겠어요? 정말 치밀하네, 이 보이스 피싱범. 아이, 바꿔봐. 아, 진짜 답답하네 이거. 보이스 피싱 이거 혼내줘야겠어. 거참 거참. 저기요, 그럴 시간에 나가서 취직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불쌍한 사람도 돈 뜯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신 똑바로 살아. 진짜. 여보, 아주 속 시원하게 잘 말했네. 잘 말했어. 그니까 그날 리아는 시간이 늦은데 왜 집에 안 와 이거? 그러게요. 전화가 끊어졌네. 의사 선생님, 진료비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가요. 진짜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네. 뿅. 구독.
좋아요. 안녕!